강의를 시작하는데 사업자 등록이 반드시 필요할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티튜드의 손예진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요. 우선 제가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서 전달을 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프리랜서 강사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저의 스스로의 결정은 아니고요. 외부의 요소가 좀 있었어요. 어떤 요소였냐면 프리랜서 강사로 이제 일을 시작하면서 간간이 강의가 들어왔는데 어떤 한 업체에서 강사님 세금 계산서 발행 가능하신가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할수 없었어요. 왜냐면 사업자 등록도 아예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교육하는 강사에게 또는 업체에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이유는 그 회사에서도 외부 업체나 외부 강사에게 우리 직원들의 교육을 시켰다. 그래서 비용을 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내용을 영수증을 받겠다 이거잖아요. 비용 처리를 하기 위해서. 회사 입장에서는 세금 계산서 발행이 필요했던 거고 저는 그걸 해드릴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담당자분에게 여차여차 저는 이러한 상황이어서 계산서 발행이 사실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담당자분이 굉장히 난처해 하시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고 그냥 진행을 했습니다만 제가 느꼈을 때 아, 발행이 되지 않아서 강의가 취소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됐겠구나. 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서 또는 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아서 이 강사로서의 나의 신뢰감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회사 이름 이런 걸 고민을 한 후에 바로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된 사례를 들려드렸는데요. 이 사업자 등록을 반드시 해야 될까요? 라고 많이를 물어보세요. 저는 이런 분들에게는 사업자 등록을 하시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바로 B2C 고객이 아니라 B2B 고객사를 여러분들이 확보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일 것 같아요. 처음 몇 년은 이제 업체 소속으로 파트너 강사로 일을 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자 등록이 어려운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사업자 등록을 함으로써 제 고객사의 규모라던가 또 고객사의 양이 훨씬 더 커지고 많아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 사업자가 없으면 못했을 법한 프로젝트들이 많아요. 제가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기업에서 아 제가 이런 건의 강의를 뭐 맡기고 싶다 또는 이런 걸 제안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채택이 돼도 사업자가 없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하실 필요도 있겠죠. 이 사업자 등록이라는 게 되게 절차가 간단해요. 사실은 어디 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인터넷으로 내 회사 이름 정하고 사업자 등록하면 너무너무 간단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자 등록을 함으로써 알게 모르게 이 책임감이라는 게 생깁니다. 일단 내가 지은 이 회사 명이 생기고 이 회사의 대표로서 나는 등록이 되는 순간이잖아요. 저한테는 좀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아 정말 내가 내 이름, 내 회사의 이름을 걸고 강의를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죠.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이 사업자 등록, 에듀이너스 교육 컨설팅이라는 회사를 등록하고 딱 만들면서부터 사실 좀 책임감이 남달라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업자를 시작함으로써 저는 직함이 강사뿐만 아니라 대표라는 이름도 생기잖아요. 그 대표라는 호칭에서 오는 저의 책임감은 반드시 있다는 거죠. 나를 책임져줄 대표이기도 하지만 앞으로는 이 회사를 운영을 해야 되는 경영자이기도 하고 또 나아가서는 더 많은 직원들과 더 많은 강사들을 책임져줄 수 있는 대표가 돼야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저의 경우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 이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그때 제가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블로그에 보시면 이 저 손예진이라는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런 마음으로 사업자를 내고 이 일을 시작했는데 되게 감사한 건 지금까지도 그 일을 지속할 수 있고 매년마다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것을 보면서 아 그래도 내가 중간에 중도 포기하지 않고 잘 지속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내년에가 더 기대되는 그런 해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변 강사들에게도 말씀드리는 게
프리랜서 강사를 막 시작했을 때부터 처음부터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은 좀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한 몇 개월 정도 지속하다가 아 내가 정말 꾸준히 더 성장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컨설팅의 파트너 강사로서에만 그 얻어지는 강의기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내 이름으로 영업도 하고 내 고객사를 만들고 B2B 고객들을 만들 생각으로 앞으로 성장을 해야지 라는 계획이 생기신다면 이 사업자 등록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그렇게 하다 보면 더 나아가서는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지인이나 주변의 강사들에게도 더 많은 강의 기회를 줄 수 있는 많은 대형 프로젝트들도 맡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시고 사업자 등록의 의무를 실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